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속담이랑 사자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속담이랑 사자성어 갑자기 왜 보냐면요. 이 4월 모의고사 고전소설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이 42번 사자성어 문제였거든요. 이게 정답률이 80%인데, 사실 정답률 80%면 그렇게 많이 틀린 건 아니기도 하고, 이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많이 나오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아요. 별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잘안 나오지만 나왔다 하면은 이걸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게 좀 풀기가 난처해요. 왜냐면은 이걸 보고 풀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자성어를 모르면은 이렇게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찝찝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부를 안 하면은 좀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풀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잘 나오지도 않는 거를 내가 막 이거를 이게 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어디까지 외울까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전 수능이랑 평가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자성어랑 속담이 나왔는지, 그리고 얼만큼 자주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오늘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간 목 상태가 안 좋거든요. 물론 뭐 원래도 상태는 안 좋았는데 오늘은 상태가 더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목소리도 약간 평소랑 다르지 않나요? 하긴 평소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조금 상태가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이 문제 잠깐 보면요. 이 지금 각골통안이 답이었죠. 근데 얘가 좀 쉬웠죠. 그리고 각골통안이. 근데 이제 맥수지탄은 제일 많이 틀렸던데, 이게 10%거든요. 근데 이 지금 다섯 개가 전부 다 평가원에서 나왔던 사자성어예요. 그리고 얘는 네번 나왔었고요. 얘는 두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기출을 봤다라면은 안 틀렸겠죠. 물론 뭐 제가 이제 와가지고 막야 니네 이거 기출 나왔는데 틀렸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기출을 통해서도 이제 대비를 좀할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기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엑셀로 볼게요. 이게 제가 기출됐던 사자성어랑 속담을 전부 엑셀에 넣어놨거든요. 이게 보기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게 요즘도 나오냐, 그리고 나오면은 얼마나 어렵게 나오냐, 혹시 뭐 정답률 같은 게 되게 낮으면은 잘안 나오더라도 준비를 해놔야 나왔을 때 맞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94년도부터 첫 수능부터 나왔는데, 이게 옛날에 좀 자주 나왔었어요. 94, 95, 96, 97, 98 계속 나오죠. 그리고 99년에는 막 8개가 나왔었어요. 10개지, 10개. 예, 그리고 00, 02, 03, 05, 06, 08, 09, 10년, 11, 12 계속 나오는데 14년도에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15, 16, 17, 18, 19 지금 5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뭐 교육청이라든가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수능에서 나온 케이스고요.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에는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볼게요. 이게 04년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평가원 모의고사는 04, 05, 06, 07, 07 9월, 08, 08, 09 계속 옛날에는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얘도 11, 12, 13, 14, 15, 얘는 15, 16까지 나오고 16년도부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쭉.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좀잘안 나오고, 그리고 최근 정답률들을 보면은 그렇게 안 낮아요. 사실 나오면은 좀 쉽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나마 수능에서 얘가 가장 최근 게 73%, 11년이 70%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한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14년도 문제인데 이게 73%죠. 그럼 뭐 근데 이게 제가 이거는 1등급 컷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등급 컷이 낮을 때는 이 정도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96이면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도 73이면
조금 낮다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4년도 A형에는 어떻게 나왔냐. 근데 이게 사자성어인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유구무원 뭐 192연 중구난방지대 행선수설인데, 자, A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적절한 건데, A가 뭐냐면요. 봅시다. A가 들을 사람은 두세 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 막 여러 명이 동시에 떠들어대는 거. 뭐겠습니까? 사실 중구난방밖에 안 보이죠. 예, 중구난방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사실 뒤에 그 사후에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2년도 문제 볼게요. 12년도는 그 1등급 컷은 94고 정답률은 81이거든요. 얘도 조금 많이 틀린 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보면 뭐냐면요. 얘는 뭐 라바에 나타난 북각선생의 행위를 표현한 말로 거리가 먼 곳에서 뭐 이것도 그 사자성어 자체는 되게 좀 쉬워요. 자화자찬, 감언이설, 뭐 임경근, 대경실세, 전전긍긍인데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뭐 라바가 그 지금 이거 박지 이게 뭐 교과서에 많이 나와서 아는 사람들은 알것 같은데 이게 그 선비가 북각선생이 호랑이를 만나서 되게 놀라서 이렇게 막 도망가고 나중에 막 호랑이한테 막 아첨 떨고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사실 자화자찬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호랑이를 만나고 도망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막 이렇게 높이고 이런 건안 나오겠죠. 근데 이게 아마 여기 이 바에서 아마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 북각 선생이 뭐 하면서 내 일찍이 들으니 뭐 하늘이 높다대 머리 어찌 안 굽히면 땅이 두텁다대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 그려 뭐 이러면서 막 자기가 되게 유식한 척 한다라고 생각해서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땐 이거는 그냥 임기응변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죠. 여기에 임기응변 3번에. 네, 그래서 12년도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11년도가 지금 1등급 컷 90에 70이거든요. 사실은 차라리 14가 더 많이 틀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11년도는 좀 어려웠던 해니까. 그래도 일단 요거까지만 한번 볼게요. 어차피 평가 뭐 6월 9월에서는 볼게 없으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볼 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나마 약간 사자성어가 낯설어서 틀렸을 수는 있다고 봐요. 자, 특이 기억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가로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차이긴 한데 아뭐 이건 뭐한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하나 틀리면 되죠. 무엇무엇이었으나 겨우 도망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억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보면 제가 혼자 산속에서 시키고 있는데 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박살날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죽을 뻔했다. 뭐 근데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위태한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명제 경각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 표현하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이게 딱그 뜻이거든요. 목숨명에 있을지. 목숨이 있다, 경각에 있다라는 거니까 목숨이 경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많이 틀렸냐면요. 그래 뭐 이거 뭐 그렇게 뭐좀 골고루 틀렸네요. 뭘 하나를 많이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사고무친이 조금 헷갈려서 많이 틀렸던데 얘 예전에 나왔던 사자성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왔던 것들 다 한번 볼게요. 사자성어를. 자, 이게 수능이랑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 나온 걸다 합친 거거든요. 그러면 195개겠죠? 근데 이거를 쭉 세워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나왔던 게 여러 번 나오죠. 예, 이런 갑골통안도 나왔고, 갑론을박도 여러 번 나왔고, 경거망도, 고진감내, 이런 식으로 계속 겹쳐서 나오거든요. 좀 중요한 사자성어들은. 그래서 왜 이걸 보냐면, 사실 우리가 기출된 사자성어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없으면은 옛날 기출된 거는 볼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안 나올 거니까. 근데
돌려막기식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그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기출된 그 사자성어만 공부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62개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되는 그 사자성어는 133개요. 133개인데 5년 동안 지금 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나와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정답률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했으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공부하시고요. 기출된 것만 공부하시고 만약에 보면서 와 나는 사자성어가 되게 약해서 이 기출된 것들이 다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인터넷에 막 필수 고전 그 고사성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서 더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나는 뭐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이 정도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갑자기 5년 동안 안 나오던 사자성어가 이올 수능에 나오면서 갑자기 어렵게 나온다?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5년 동안 안 나왔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갑자기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안 나올 확률이 더 높고요. 그러면 이제 속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속담은 더 많이 안 나왔고 더 쉬워요. 자, 94년부터 시작해서 옛날 속담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더 많이 나왔어요. 9495, 97, 99, 01 얘는 그때부터 뜨문뜨문 나오죠. 03, 06, 07, 15, 16. 그러니까 얘도 마지막 나온 게 16년도에 나오고 이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정답률을 보면 가장 최근 게 너무 낮아요. 그렇죠. 51%인데 얘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던 시험인데 얘를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평가 모의고사에도 16년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평가 모의고사는 보시면 이게 정답률이 다 높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 많이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속담은 16년이랑 07년 두 개만 한번 볼게요. 자, 16년 속담은 도대체 뭐였길래 정답률이 51%밖에 안 되냐? 이게 근데 속담이 어렵진 않았어요, 이거는. 자, 33번 보기를 A에 대한 남편의 속말이라고 가정할 때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뭐 생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옥희도를 사후에 높이 평가하는 것에는 원칙이 있다고 볼수 없으니 B라는 말이 생각나는군 해서 속담이 어렵진 않아요. 모래 위에 쌓은 성, 고양이 쥐 사정 보듯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될성부로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여기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죠. 뭐 고양이 쥐 사정 보듯 이런 게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뭐 고양이가 쥐 사정을 본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을 생각만 하지 뭘 고양이를 고양이가 쥐 사정을 봐줘요. 이거는 그냥 막 사정을 봐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잡아먹을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지금 AA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다볼 수는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A가 어딨냐? A가 여기 있네요. 자, A가 죽은 후에 치켜 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오키도라는 이제 예술가가 있어요. 그 화가인데 화가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는 평가를 못 받다가 죽고 나서는 되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왜 죽기 전에는 평가를 못 받다가 죽고 나서야 평가를 받냐? 그 뭔가 예를 들면 기준이 있었다면 그 일정한 기준이 있었다면 죽기 전에도 평가를 높이 받아야 맞지 않냐? 아니면 뭐 죽은 후에도 평가를 못 받던가?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이 있다고 볼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겠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겠죠. 사실 이게 너무 뻔한 속담이긴 한데 뭘 제일 많이 틀렸냐면 얘는 두 번째로 많이 틀렸던 문제였네요. 제일 많이 틀린 게 방금 제가 설명했던 고양이 쥐 사정 보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1%, 1번이 11, 2번이 18, 3번이 12% 틀렸거든요.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도 많이 틀렸어요.
좀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고양이지 사정보듯은 제가 볼땐잘 모르고 그냥 모르니까 답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잘 모르면요, 잘 모르는 선지를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오답률을 보다 보면. 그래서 잘 모른다고 무조건 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것 중에서 고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속담을 꼭 안다고 다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죠. 07년도 한번 볼게요. 07년도는 뭐냐면요, 이게 45번인데 이게 지금 정그 잠시만요. 이게 07년도에 1등은 컷이 95인데 74%면 많이 틀린 편이죠. 근데 이게 왜 많이 틀렸냐면 봅시다. 이것도 사실 속담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속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서 조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이네요. 뭐 이런 건 틀려도 상관없겠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계속 나오네요. 솔잎고 외양간 고친다. 얘도 자주 나오고. 병 주고 약 준다. 다안 어렵죠. 근데 왜 그렇게 틀렸냐. 지금 조조가 무슨 상황이냐. 조조가 이게 뭡니까? 적벽가죠. 까먹었어요. 마에서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상황이잖아요. 조정 앞에서 이게 도망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내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을 아는다 모르는다. 걔가 조자룡을 만난 거예요. 도망가다가. 그 이게 뭡니까? 도망가다가 조자룡을 만나버렸네.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이걸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딴거 없잖아요. 근데 얘는 뭘 많이 틀렸냐면요, 얘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를 제일 많이 틀렸거든요. 11%로. 도망치다가 조자룡을 만난 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지? 조자룡이 배인가? 뭐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막 이거를 너무 열심히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이제 잠시만요. 이게 총 출제된 게 수능에서 55개죠.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35개예요. 그러면 다 합치면 90개인데 이것도 겹치는 거 없애고 나면은 몇 개가 남냐면은 잠시만요. 얘는 다 없애고 나면은 그 79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11개가 겹치는 거죠. 근데 속담은 사실 많이 막 겹치진 않은데 속담은 우리가 대충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게 나온 게 79개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뭐 이것도 사자성어처럼 도저히 만약에 모르겠으면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속담 막 속담 뭐 필수 속담 이런 거 나올 거니까 그 내가 속담이 약하다 싶으면은 더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요즘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고 아까 봤다시피 어려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잖아요. 이것도 사실 뭐 속담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제가 볼때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틀린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번 4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사자성어를 틀렸다면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기출 제가 이거는 기출문 그 기출된 것들만 그거 조금 얘기했던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이거 제가 뭐 아까 엑셀처럼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그 중복되는 건다 지우고 이제 그 PDF 파일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이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번 수능에 너무 어려운 사자성어나 속담이 나왔다. 정말 모르는 거.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건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 어차피 다른 애들도 다 같이 틀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합시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